오늘은 보형물의 평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보형물이 어느 깊이에 들어가느냐, 즉 어느 평면에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이 가슴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이제 가슴, 즉 이제 유방 조직이 있는 그 밑에 쪽을 보면은 갈비뼈가 있고 그 위에 대흉근이 있고 그 위에 유방 조직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형물을 우리가 넣을 때 보형물 위치가 이 대흉근보다 위쪽에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대흉근보다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경우의 차이점은 대흉근보다 더 위쪽에 보형물이 자리하게 되면 당연히 커버하고 있는 조직이 얇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형물이 많이 만져지게 되고 또 혹자는 구형구체의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보형물 위쪽에 있는 경우에는 가슴의 확대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의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더 커 보이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거의 없다라는 점에서 서양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형물 위쪽으로 수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대부분의 환자들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살이 별로 없고 특히 상체가 말려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가슴이 많지 않고 또 게다가 이제 말랐고 이제 이런 분들은 보형물을 그냥 위쪽으로 넣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대형근보다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시켜서 넣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대형근 아래쪽으로 해가지고서는 넣을 경우에는 보형물을 겉에서 커버하고 있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깥에서 만져질 가능성이 아주 적어진다라는 점에서는 훌륭한 방법이 되겠고 구형 구축의 발생 확률도 더 적어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대흉근의 수축에 따른 압력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보형물이 어느 쪽으로 위치가 틀어질 수 있는 또는 회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근육 위쪽으로 했을 때보다 볼륨의 확대 효과가 아무래도 커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적은 편이고 또 수술 후에 통증과 불편감이 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들을 갖다가 모두 다 장점만 이제 추려낼 수가 없느냐라는 점 때문에 이중평면 수술이라고 하는 수술 방법이 나온 것입니다. 자, 이중평면 수술 방법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흉근을 아래쪽에서 이 대흉근을 절제하는 위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당히 아래쪽에서 절개를 해서 이와 같이 만들어서 대흉근을 위아래로 분할을 하게 되고 보형물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보형물의 상부는 대흉근의 아래쪽에 있게 되고 보형물의 하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흉근의 위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보형물은 대흉근의 수축에 의한 텐션, 즉 근육의 수축에 의한 힘을 많이 덜 받게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포지션의 이동과 회전 이런 등등의 가능성들이 많이 적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구형 구축의 발생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노화로 인해 가지고 상부 쪽에서 특히 이제 보형물이 많이 만져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또 역시 이제 굉장히 적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육 위로 하는 방법과 근육 아래로 하는 방법에 장점을 통합한 방법이 되겠고 이중평면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근육을 이렇게 절제를 하게 되는 부분을 꺼림칙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대흉근은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요 방향, 즉 근육의 결대로 절개했을 때에는 근육의 기능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점 때문에 어떤 기능의 퇴보를 갖고 온다든가 부작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 1차 유방 확대 수술에 있어서 이렇게 이중평면으로 평면을 구성하는 것이 환자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고 대부분의 환자를
이제 그렇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